한 마디 잡았습니다. 여기 앞에 지금 이 방파제 끝나는 부분에서 돌밭 시작되는데 그 돌밭에서 나거든요 지금. 그 더 멀리 던지면 뻘 쪽이라서 뻘은 이제 안 오더라고요. 근데 이 앞에 방금 이 앞에서 놓친 것도 그 부분을 잡고 멀리 던지지 않고 앞에서 맞습니다. 아직 돌 문어라서 돌 가까이에 노리니까 나오네요. 사이 괜찮아죠? 저녁은 문어 숙회? 앞에 아까 그 같은 것 같이 여기도 머리 좀 던져서 뻘을 지나서 돌밭으로 넘어올 때 돌을 툭툭툭 퍼 넘어올 때 이게 쭉 좀 빠는 구조입니다. 돌 사이사이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게 지나가면 싹 빨거든요. 이게 아까 놓친 것 같습니다. 이게 두 번째 잘 나오네요. 아침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마리 왔고 한 마리 놓치고 오늘 밤은 문어 숙회. 나라 이놈. 아까 이게 문어는 애기가 좀 중요하단 말이 오늘 좀 실감이 되는데 아까는 전에는 이렇게 이런 그냥 좀 왕눈이라 하죠. 이걸 이것만 세 개 썼거든요. 근데 뒤집다가 좀 비싼 한 3,000원 정도 하는 야왕 말 달린 이걸 바꾼 뒤로 연타를 받고 있습니다. 같은 자리를 노리는데도 아무래도 그날은 다 상황에 따라다르겠지만 오늘 약간 날로 흐리고 그래서 은색계를 좀 써봤는데 뭐 야왕 발이 있는 걸 썼거든요. 발이 야왕이 되는 건데 이거 쓰고 난 뒤로 계속 지금 바이트가 오고 있습니다. 아까 물고 나온 것도 보면 정확히 얘를 물었고요 또. 근데 그날에 따라서 이렇게 애기를 칼라나 이런 것들을 체인지를 자주 해주는 것도 문어를 좀 많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오늘은 얘가 해오자. 선상을 지럽혔는데 이거 발 밑으로 나왔어. 발 밑으로 나와요. 발 밑으로 돌밭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돌밭에서 바로 넣었어요. 오 가까운데 큰 놈 있었네. 대부분 야 얘는 2kg 정도 되겠다. 굿사이즈. 아 여기 지금 온대는 공 녹동권입니다. 녹동권의 해안도로 쪽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포인트를 그냥 봐서 괜찮다 싶으면 한 번씩 해보고 있거든요. 어차피 지금 공 쪽이 워낙 문어가 많아서 아까 이런 방파제나 이런 데만 잘 놀아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문어 자체에 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말한 것 같이 멀리 쳐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를 노리는 것보다는 앞에를 노리는 게 잘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항구에서도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항 옆에 이 벽면 같은 데나 좀 가까운 데를 노리는 것이 훨씬 조화가 좋거든요.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. 멀리 던져서 많이 잡은 경험보다는 바로 앞에 발 밑에 노리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. 이게. 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방금 이 슬로프 같았는데 슬로프 끝나는 부분에 이제 쌓여있던 돌들 한 20m, 30m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부터 돌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입지르기 시작하거든요. 거기서나 발 밑에까지 오거든요. 문어 낚시는 일반 저런 데 보이는 방파제들도 마찬가지로 석축이 있으면 석축 앞쪽을 노려보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리는 것도 오히려 조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이 문어 낚시, 워킹 낚시는 아무래도 많은 마리수 잡고 싶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뒤지고 다니는 것이 돌틈을 뒤지는 것이 좋은 조화를 얻는 조건이 됩니다.